안녕하십니까. 골드컴퓨터 주장 아르템입니다. 자, 유로 2020 이번에는 B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조에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네 팀이 지금 속해 있는 조인데요. 벨기에 하면은 지금 피파 랭킹 1위, 그리고 뭐 굉장히 황금 세대라고 잘 알려져 있죠. 예, 어쩌면 근데 이 황금 세대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18 월드컵에서 이제 3위를 차지했고요. 뭐 벨기에 하면 강점이 굉장히 탄탄한 선수층, 그리고 뭐 이름만 되면 와 소리가 날만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름 있고 유명한 선수들을 각 포지션마다 다 배치해 놓고 있는 대표팀이죠. 네, 변수라면은 이제 에당하다르 선수가 얼마나 활약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얼마나 또 살아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뭐 공격 쪽에는 이제 루카쿠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신예 제이미 도쿠 선수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대표팀을 또 이끌고 있는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도 뭐 잘 알려진 감독이죠. 예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위건을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이죠. 빌모치 감독의 퇴임 이후에 지휘봉을 잡은 후에 이제 5년간 대표팀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제 대표팀에서 현재는 이제 3백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간판 스타가 벨기에 있죠. 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입니다. 뭐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좀 얼굴 쪽 부상을 좀 입었지만 유로에는 무리 없이 지금 출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 이제 햄버거 논란에 조금 시달렸던 아자르 선수가 얼마나 뭐 살아내냐가 관건인데, 이런 아자르 선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데브라이너 선수의 어깨는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도중에 이제 30살, 30세 이제 그 생일을 맞게 되거든요. 벨기에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덴마크를 좀 알아볼게요. 덴마크는 예선 무패로 본선 무대에 진출한 어떻게 보면 좀 소리 없는 강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대회에 물론 이제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올 시즌 소속팀 활약도 굉장히 지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비수 키에르 선수는 이제 밀란에서 뭐 간판 주전 수비수로 발돋움했고요. 그 다음에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도 토트넘에서 이적 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 주전의 그런 꿰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센 선수도 토트넘에서 인테르로 이적을 한 후에 조금 부침을 겪었지만,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는 중용이 되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고, 첼시에서 뛰는 크리스텐슨 선수도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덴마크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은 카스퍼 힐만트라는 감독인데, 채 1년이 아직 되지 않는데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조에 편성된 벨기에한테 이제 최근에 2패를 당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맞대결 성적이 조금 아쉬울 뿐인데, 뭐 이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지금 맡고 있지만 좀 재밌는 건 이제 프로 선수 경력이 없는 감독입니다. 덴마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이제 양 풀백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 가담을 빈번하게 하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과감하게 좀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구사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덴마크의 가장 간판 스타라고 보는 선수는 뭐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밀란의 이제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났고요. 세리에A에 그 인터밀란이 11년 만에 올 시즌 우승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승 주역입니다. 에릭센 선수가 부활을 했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덴마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이제 핀란드를 알아볼게요. 핀란드는 사실 이제 최초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지난 대회 이제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 뭐 이변을 일으키면서 유로 대회에 뭔가 이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런 아이슬란드의 이변을 이번 대회에는 핀란드가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은 마르쿠 카네르바라는 감독인데, 전직 교사 출신이에요. 예, 선생님 같은 이미지가 아주 딱 자리 잡은 감독인데, 2016년 대표팀 감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되자마자 했던 말이 2020 유로 대회 본선 진출을 이끌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비웃었죠. 유럽에서 약체로 꼽히는 팀인데 그 팀을 4년 뒤에 유로 대회에 진출시키겠다고 하니까 좀 비웃음을 샀는데, 하지만 그게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네, 핀란드 대표팀의 에이스를 꼽자면 티무 푸키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네, 프리미어리그를 오래 봐오신 팬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노리치 시티의 레전드라고 평가받고 있는 푸키 선수인데, 핀란드의 또 다른 이제 과거 레전드죠. 야리 리트마닌 선수의 A매치 최다 골 기록을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푸키 선수입니다. 현재 A매치 90경기에서 30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유럽 팀들을 상대로 하는 A매치에서 3경기당 한 골을 넣었다는 건 뭐 핀란드 대표로서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표팀을 알아볼게요. 3년 전 이제 자국에서 열렸던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르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전력은 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핀란드와의 3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최근 주요 경기를 보면 이제 네이션스리그에서 세르비아한테 5-0으로 대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약체로 좀 평가받고 있는 슬로바키아한테도 2-1로 지면서 좀 분위기도 많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불가리아와의 평가전에서는 이제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뭐 얼마나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감독은 네, 3년 전 러시아 월드컵도 이끌었던 스타니슬라프 체르체소프 감독 이름도 깁니다. 네, 그 감독이 지금도 이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8강까지 올려놓은 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그 다음에 전술 운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또 현지에서는 오히려 뭐 선수들과 언쟁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뭐 뛰어난 선수 에이스 마리오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CSKA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는데, 풀백이면서도 이제 공격 본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선수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뛰는 유형이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B클럽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고, 뭐 올해 30세인데 이번 대회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뭐 선수 생활 막판에 빅리그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B조를 봤을 때 뭐 지금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는 이제 2강 2약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 순위는 1위 벨기에, 2위 덴마크, 3위 러시아, 4위 핀란드를 꼽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C조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엘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